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알리에서 칼갈이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알리에서 69,000원짜리. 자, 설명서에 있고요. 칼 설명하는 설명서. 그 다음에, 아, 요거는 칼 가는 숫돌이라고 합니다. 이게 6,000방. 6,000방. 요거는 3,000방.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랑, 거친 거, 센 거.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 좀 묵직하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판. 자, 일단은 여기에 자석이 있어서 자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붙여서 하는 건데 제가 처음으로 잡아가지고 여기 각도가 있네요. 18도, 20도. 18도. 20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칼은, 그러니까 과도, 그 다음에, 이런 거, 중식도,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일단 칼 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칼을 대고, 이렇게 미는 식으로 하니까, 일단 칼을 여기다 붙입니다. 작은 거는, 너무 작네. 각도를 몇 도를 해야 될까요? 먼저 15도에다 먼저, 붙여야 되니까 높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거친 면, 부드러운 면, 일단 거친 면으로. 자석이 착착 붙네. 그다음에 반대쪽도 이걸 꼭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쉘가루가 나오네요. 쉘가루가 나오고,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 부드러운 면으로. 자, 이제 잘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갈려졌는지. 오, 잘 갈린 것 같네요. 자, 일단 붙여놓고 다음에 칼을 갈아 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정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도 잘 되네. 잘 되는데 칼 날이 이가 많이 상했습니다. 일단 이것도 한번 갈아 볼게요. 15도. 15도랑 22도 뭐가 차이지? 아, 많이 눕혀 있네요. 15도, 20도, 18도, 15도 많이 세워 보겠습니다. 15도. 센 거부터. 오, 많이 올라왔네.
다음은 부드러운 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으면 여기를 해야 돼. 자석이 힘이 좋아서 잘 붙습니다. 일단 잘 붙었고요. 칼은 일단 잘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갈라리 이가 이가 많이 갈렸네요. 그래도 많이 갈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아끼는 캠핑용 중식도. 이건 딱 봐도 안 되겠네요. 너무 높아. 이렇게 넓은 칼은 안 됩니다. 한 요 정도까지 딱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높이. 여기 몇 cm냐면, 몇 cm 될까? 한 4cm? 4, 5cm? 4, 5cm. 만약에 붙인다고 해도 딱 붙인다고 해도 딱 되네요. 딱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작은 과도, 과도는 붙이면 이렇게 나오는데 올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올린다고 생각하십니다. 올리니까 잘 되더라고요. 올리니까 잘 돼요. 올리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건 안 되고 또 너무 작아도 안 되겠네요. 다음에는 가게 사시미 칼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사시미 칼은 잘 될지 안 될지. 자, 이제 이 칼을 다시 부드럽게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이거 뗄 때는 자세히 있으니까 안 되네. 뗄 때 어떻게 되지? 아이. 자석 있는 부분은 잘 됩니다. 붙여가지고 뗄 수 있는데 이건 안 떼지네. 안 떨어지나? 살짝 해야 되네. 여기는 숫자가 없네요. 여기는 숫자가 없고 부드러운 면이에요. 이거는 360방 아주 거친 거. 그리고 여기에서 6000방, 3000방, 1000방 이런데 6000방으로 부드러운 걸 한번 보겠습니다. 붙여만 주면 됩니다. 이때 빼놓고 요거를 마무리, 부드러운 면으로 마무리. 가루가 많이 떨어져요. 이쪽 면이니까 이렇게 이쪽 면 맞는 건가? 누르면서 바로 밀면 되네. 왔다 갔다. 갈기는 아주 쉽습니다. 왔다 갔다 밀면 되니까. 그만 스톱.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알리에서 구매한 이런 숫돌, 예, 사용해 봤고요. 그나마 생각보다 잘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잘 갈리는 것 같고 집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 없이 편하게, 진짜 편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칼이 잘 줍니다. 그만
갈았는데 아주 잘 갈리고요. 숫돌보다는 편한 것 같습니다. 숫돌보다는 편하고, 네. 아무튼. 칼 잘 갈리고요. 여러 번 사용해가지고, 이거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각도를 잘 맞추거나, 22도부터 15도까지. 이거를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각도로 하면 칼이 좋을지. 그리고 여기 다 이거는 자석이 아니에요. 여기에만 자석이 있어요. 여기에만 갓뗄 때 이러니까 잘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참고하시고 색상이나 숫자가 있습니다. 전방 그리고 갈고 밀면 됩니다. 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칼 가기 쉬운 숫돌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흑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